아, 정말 오늘 하루 좀 쉬려고 그랬더니 한류가 너무 인기라서 아, 정말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아, 한류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아,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우리 블랙핑크랑 방탄이랑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니까 제가 한류 유튜버로서 쉬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열일 해야죠.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아주 또 여러분에게 재밌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먹방과 함께 해도 괜찮겠죠? 예. 자,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지금 코스코에서 제가 지금 돌아왔는데, 코스코에서 쇼핑을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꼬북칩, 오리온 꼬북칩. 이게 있는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다른 과자는 손도 안 대고 이걸 막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꼬북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집었어요, 저도. 아까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그걸 못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꼬북칩인지도 몰랐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막 집길래, 와, 한국 과자 인기 최고예요. 와. 이거 먹으면서 먹방해도 괜찮겠죠? 아유, 배고팠는데. 한 먹고. 너무 맛있다. 꼬북칩. 진짜 최고야. 꼬북칩 진짜 맛있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하네요. 아유, 오늘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자, 잠시. 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요, 바로, 예, 빌보드 소식인데요. 빌보드 핫100과 그리고 글로벌 200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200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이 차트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빌보드야? 우리나라 멜론 차트야? 1, 2, 3위가 다 우리나라 곡인 거 있죠. 1위는 Savage Love. 뭐 이거는 조시 685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리믹스 버전이고요. 2위가 블랙핑크. 예, 아, 요즘 러브 시크러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2위고, 3위가 방탄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1, 2, 3위가 다 우리나라 가수곡이었어요, 여러분. 아,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진짜 자랑스러워요. 아, 이런 일이 정말 있네요. 블랙핑크 요즘 너무너무 인기 좋아요. 미국에서. 진짜 블랙핑크 요즘, 어우, 대단합니다. 예,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 더 먹어야지. 한국 과자도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또 하나의 소식은 바로 빌보드 핫100 소식인데요. 1위가 아, 좀 전에 말씀드린 Savage Love, 조시 685와 방탄소년단의 리믹스 버전. 예. 방탄소년단이 이제 랩하고 그리고 피처링을 맡았는데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2위는 다이너마이트. 예, 방탄소년단인데요. 핫100 1위와 2위를 동시에 방탄소년단이 관련된 곡인 거죠. 그런 경우는요, 2009년에 한번딱 있었고, 지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1, 2위를 한 경우가요. 지금 7주째, 지금 1위와 2위, 계속해서 1위 3번, 그리고 2위 4번째인 게 바로 지금 다이너마이트고요. 그리고 7주째, 디지털 송 판매량 차트 1위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정말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기록 소년단.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에 1위와 2위를 한그 그룹은 비지스, 비틀즈, 뭐 이런 정도라고 하네요. 자,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꼬북치 하나 먹으면서. 네, 한국 꼬북칩도 화이팅입니다. 맛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꼬북칩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빠이.